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함께 짚고 갈 텐데요.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최근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8월 초반에 워낙 안 좋기도 했었고, 사실 9월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좋지 않은 장이었는데, 그렇죠. 이번은 약간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좀 기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원래 이제 주식시장에 9월, 이 월별로 보면 9월이 뭐 좋지 않죠. 보통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달에 어떤 반등 모멘텀이 만들어지느냐.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특히 이제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조금씩 그래도 예상 가능해요. 중요한 건 이제 경제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예상 가능할 때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도 또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전혀 예상할 수 없으면 너무나 불확실하면 이건 뭐 정말 로또형 또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 투자하기가 주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코스피도 그렇고 조금씩 우리가 회복세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그런 불확실성 또 불안정성 이런 요인들이 좀 해치되고 있다. 이른바 5호선 분석법에 따르면은 뭐 지하철 5호선입니다. 여의도역에 내려야 되는데 그래도 여의나루역 근처나 신길역 근처까지는 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상에 부합한 파월 연준 의장의 또 발언이 있었죠. 신중하게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미국 민간 고용 지표나 2, 4분기 GDP 잠정치가 예상보다 그렇게 썩 높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한된 지수 수준 내에서 상단은 이제 제한돼 있겠죠. 그렇다면 그 내에서 종목별 테마주가 좀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겠다. 뭐 이 현상은 계속 또 이어져 왔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결국 9월, 8월에는 FOMC가 없었죠. 9월에 이제 FOMC 전까지는 변동성이 좀 제한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변동성마저도 예측 가능한 거죠. 이럴 거다. 이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해 왔기 때문에 결국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너무 두려운 요인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이 불확실성이 해소돼 가는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좀 기술주가 아니겠느냐. 왜? 결과적으로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채권 할인율도 높아지고, 우리 마치 이건 뭐 누구나 아는 다 방정식처럼 뭐 IT 기술주 쪽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는 조금씩 이 벗어나는 그런 국면으로 나타날 것이라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에서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실업률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았고, 이러한 좀 뉴스들이 사실상 투자자들을 오히려 안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이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러한 좀 기대감도 나온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내년이 되면은 그래도 금리 인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기술주가 더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술주가 결국 또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줄곧 이야기해왔던 2차 전지나 반도체나, 그러니까 더 꿈틀꿈틀 될 수 있는 것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수많은 종목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장을 견인해가는 그 산업과 종목 쪽에 우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더 시선이 갈 수밖에 없고, 그런 또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우리 이 주식시장에서 시총 규모로 보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역시 삼성전자인데, 최근에 이제 이 엔비디아 생성형 뭐 또 반도체 또 AI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엔비디아 수주에 성공한 삼성을 필두로 해서 기술주 전반에 강세가 될 수 있는 국면이 오고 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 오늘 뭐 다른 전문가들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2차 전지나 전기차 또 반도체 인공 이 지능 사이에 이 종목들 사이에 계속해서 또 경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주가 지수가 이제 박스권에 있어요. 아직도 이제 2600을 돌파하느냐 오늘도 봐야 되겠죠. 이런 이제 코스피 지수 상황 속에서 종목 장세, 그거는 이제 어떤 종목이냐. 주로 이제 주도주고, 그 주도주는 시장 주도주는 뭐 9월 이후부터는 기술주에 집중이 될 것이다. 이쪽으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겠죠. 사실 이렇게 기술주가 또 탄력을 받는 것은 단순히 기대감 때문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뭔가 요인이 있고 동력이 있기 때문인데 뭐 첫 번째로 AI가 있을 수 있겠고요. 뭐 로봇도 최근에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시장과 산업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죠. 중요한 건 이제 기술주가 단순히 우리가 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생산량이 많아졌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는 감산까지도 했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뭐 중국 변수도 있었죠. 이 중국과 또 미국이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출해야 되는 또 미국과 원천 기술에 있어서 관계가 있는 또 반도체 쪽에서는 중국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 반도체 관련된 공장 또 시설을 중국의 주요 시설을 여러 군데 두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삼성의 경우에는 시안에 또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우시에 그런 생산 근거를 두고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 갑자기 더 이상 이제 한국 정부와는 반도체 관련돼서 협력할 생각이 없다. 이것도 우리에게는 큰 변수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변수를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기술주가 상승할 수 있는 기술을 부리기 위해서는 기술이 좋아야죠. 근데 그 기술에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인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지금 주식 시장을 보면은 계속해서 전개되는 것이 주로 시장을 견인하는 쪽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그다음 또 뭐 반도체로 옮겨갔다가 다시 또 2차 전지로 돌아갔다가 새롭게 또 나왔던 것이 맥신이잖아요. 근데 우리 최은 앵커도 맥신이 정확하게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도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개인들이 더 솔깃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죠. 이상현상일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어디다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으니까 발생하는 현상일 수도 있고 굉장히 나노 물질이에요. 초정밀 이 더 축소된 그런 물질, 이 초기술적인 개념이죠. 그런 맥신이 있고 또 한때 시장을 또 휩쓸려고 했었던 초전도체도 있고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중요한 건 손에 잡히는 기술이냐는 것인데 이 반도체 업종 중에 이제 새로운 녀석이 나타났죠. 그게 이제 바로 HBM입니다. 이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해서 훨씬 더 상향된 기술에 이제 요즘에 AI 반도체, 생성형 반도체 이런 생성형 AI 이야기 나오면서 이쪽으로 더 투입될 수밖에 없는 엔비디아하고도 또 관련이 있죠. 그죠. 이런 쪽에 이제 기술이 이제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이유는 이제 관련된 소비가 늘어납니다. 이제 HBM도 고대역폭 메모리도 시리즈별로 1, 2, 이제 3이 나왔고 그다음에 DDR 분야도 이제 5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분야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관련 제품 중에서 고부가 가치 제품이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값을 주고라도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되는 거죠. 그 가격도 계속 올라갑니다.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 HBM 쪽의 수혜는 SK 하이닉스가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쌍끌이를 하려면 삼성전자가 됐든 SK 하이닉스가 됐든 어느 쪽이 끌고 가야 삼성전자도 조금씩 올라가고 7만 전자, 뭐 8만 전자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현상이 지금 그래도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보면 그래도 그런 조짐이 있어요.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술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기술주 쪽에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여지와 또 공간은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HBM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는 것이 일단 시장의 모멘텀이 되고 있고 또 기술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모멘텀이 있는 상황인데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 이 암이 이제 IPO에 나서고 보니까 간밤에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다. 라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기대감 커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IPO 한번 하게 되면은 그 기대감이라든지 시장에서 보는 시선 자체가 약간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뭐 이건 반도체는 암이고 그다음에 팬덤은 암이다. 이제는 이것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 네. 연결이 되는데 뭐 갑자기 느닷없이 또 BTS 얘기가 나오네. 어떻게 하더라도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하고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영국에 이제 말 그대로 이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의 뭐 암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서
지금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뭐 90%가 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 변천사를 보면 굉장히 흥미롭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엔비디아가 이 암을 인수하려고 했어요. 네.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진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AIM을 이 암을 인수를 했죠. 바로 우리 한국계 일본인인 손정희 대표가 이제 인수를 했던 것인데 소프트뱅크가 이제 인수를 했는데 뭐 엔비디아가 그래서 다시 또 인수를 하려고 했지만 이게 이제 독과점 문제에 걸려요. 그래서 영국에서 허용을 안 해줬던 것이고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도 상당히 암을 이 인수를 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TSMC를 따라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면이 될 수 있는 게 삼성전자가 ARM을 인수를 한다면, 암을 인수한다면 이게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은 이제 벌어지지 않았고 결국 이제 기업 공개를 하기로 했는데 투자 규모 업체별로 SI입니다. 전략적 투자죠. 스트래티직 이제 인베스트먼트가 되는데 1억 달러 이내. 지금 여기에 뭐 삼성전자는 당연히 이제 참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알파벳, 뭐 인텔, AMD 등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다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암의 존재감이나 이 부가가치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테고 이제 오는 13일 날 공모가 이제 결정이 되면은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정말 투자하려고 눈독을 들이고 하는 그런 기업인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 암의 존재감 자체가 이제 아주 반도체 업계에서는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 투자자가 되면 그만큼 상호관계가 이 긴밀해질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래서 13일 이번 달입니다. 공모가가 이제 결정이 되면 14일 날 바로 나스닥 상장 예정이기 때문에 삼성이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이걸 이제 교두보로 해서 장차 암을 인수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지배적인 영향력을 삼성이 차지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또 애플하고 엔비디아하고 또 심지어는 이 AMD하고 다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이게 과연 우리 반도체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이번에 이 SI 투자가 이루어질지 이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9월 이후에 이 글로벌 정시의 기술주가 차지하는 비중 또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한다면 그 분기점이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그 불씨를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장면이 지점이 바로 이 암의 이 IPO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뭐 시장의 이슈도 있습니다만은 정책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들이 있는데 G20도 있고 아세안도 있고 여러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제 나온 뉴스에 따르면은 엔비디아 CEO가 또 인도의 총리와 만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더 가속화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도라고 하는 뭐 국가의 어떤 존재감 최근에 우주 강국으로 부상을 했죠. 달에 찬드리안이 이제 달 남극에 착륙을 한 거예요. 네. 이것도 이제 엄청난 기술력이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술이 아니라 전반적인 기술력 자체가 지금 부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각국마다 달에 대한 탐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때는 화성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달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 뭔지 아세요? 어떤 이유? 달달달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이 달이 네. 자원으로 보면 달달해요. 왜? 여기에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희토류라든지 희귀 강물들이 많이 매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 남극이 중요한 이유가 이게 물이 꽁꽁 얼어있기 때문에 사실 이 얼어있는 물을 통해서 연료로 또 에너지로 환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 그대로 화성으로 바로 갈 수 없을 때 달까지 이 에너지 자원을 통해서 개발되면서 화성을 거쳐갈 수 있는 정거장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기술력은 앞으로 미래에 무궁무진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의 움직임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출국을 했죠. 바로 이제 오늘부터 진행이 되는 아세안 정상회의, 또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 그리고 이제 여기 마치고 나면은 8일부터 이제
10일까지 이어지는 G20 정상회의. 세계 주요 정상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은 불참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여쨌거나 간에 지금 세계 주요 정상들이 다 모이는데 여기에 G20 장소가 어딘지 아시죠? 인도입니다. 그리고 아세안 정상회의의 이 장소가 자카르타, 인도네시아거든요. 인 전략.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인도 전략인데 여기가 뭐가 중요하냐? 자원입니다. 결국 기술 강국으로 앞서가고 있는 인도, 자원 부국으로서 기술 강국 대열에 쫓아가려고 하는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디지털이다. 결국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외교 현장에 가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 북핵 어쩌고 다자협력 어쩌고 이랬단 말이에요. 요새는 그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디지털인데 이 디지털이 기술 종목과 산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분야 쪽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정책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9월 이후에 지금 흘러가는 11월에는 APEC이 있죠.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이 기술주 위주로 흘러가요. 그 APEC이 열리는 곳이 어디인가요?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죠. 이런 연장선상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일단 그렇다면은 IT 섹터를 계속해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이나 뭐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그 주목하는 종목은 L자 들어가는 기업 주목하라는 기억나시죠? 네, 늘 강조해 주시죠. 다른 사람 아무도 이야기하는 거죠. 또 포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아니, 뻔히 알죠.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잘 나가는 거 알죠. 근데 포스코 DX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조명해야 되고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이제 기술 관련 기업인데 IT 산업 포스코 DX가 디지털 전환, 물류 자동화 시스템과도 지금 관련이 돼 있다. 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근데 이 2차 전지 양극재와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포스코 DX예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그 반사 이익을 다 쓸어 담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다? 포스코 DX죠. 게다가 지금 이제 코스닥에 있는데 10월 달에 이제 코스피를 옮기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포스코 DX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현대 그러면 늘 이야기하는 게 뭐 모비스, 현대차, 뭐 글로비스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아닙니다. 이제는 현대 오토에버. 왜냐하면 기술주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에서 기술 관련 스마트 자동차 얘기 들어보셨죠? 그 관련된 걸 총 직결해서 관장하는 곳이 바로 현대 오토에버예요.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가 지금 뭐 주가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바로 이 기업이 현대 오토에버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야기 우리가 많이 했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야기 많이 했는데 후공정 쪽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가 그럽니다. 아예 배 소장님 뭐 저는 종목 소개 안 합니다. 하나만요, 하나만요. 이럴 때 제가 소개해드린 게 하나 마이크론, 하나잖아요. 그래서 네. HP, SP하고 지금 이 삼성 엔비디아의 이 공급의 수혜를 고스란히 받는 기업이죠. 패키징이 반도체 패키징이 늘면 늘수록 하나 마이크론도 더 반사익을 얻어가고 지금 지난 5년간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가 하나 마이크론이에요. 여러분들 이 관련된 이 수치를 우리 이데일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가 하나 마이크론이기 때문에 하나 더 소개해달라고 말씀드리시면 하나 마이크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약간 아재 개그가 약간 자제하겠습니다. 고점까지 지금 올라온 그런 느낌인데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